안녕하세요. 10월 16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의 뜻은 아무 보람이다, 실속이 없다, 즉 헛된 노력이라는 의미와 또 다른 뜻은 허황하여 믿을 수 없다, 즉 헛된 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후 처음으로 전도서를 읽었을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참 놀랍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렸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목표로 가득 차 보였고 특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늘그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서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은 저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이전에 보았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혜자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과거의 왕들이 이룬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누군가 해놓은 일을 왜 다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도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변하고 왕궁을 새로 짓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일에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왕의 신분에서조차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말하는 헛됨. 과연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1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워지기까지 열심히 지식을 쌓고 삶의 경험과 인내와 끈기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하게 되면 그 지혜로워지기까지 위한 노력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영원히 기억되지는 못할 것이며 언젠가는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죽음도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죽음을 모면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죽음을 불가피하게 당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인간 수고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 수고한 일들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다 헛되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평생의 수고함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밤에도 쉬지를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를 직접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인간의 수고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슬픈 현상이라고까지 단정하여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혹시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힘이 빠지는 걸 느꼈는데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치를 위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13절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도 허무하고 자신의 수고로움도 허무하다고 왕의 말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헛되다라고 한탄하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여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최선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신앙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이 크고 눈부신 업적이나 성취들로 가득하진 않더라도 작은 일상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인생의 성공과 업적도 헛될 수 있음을 깨달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작아 보이는 것에서도 깊은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전도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의 성공만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진 않나요? 모든 것을 성취한 솔로몬이 왜 그 모든 것을 헛되다 라고 말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작은 일상도 크고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먹는 식사와 맡은 일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크든 작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